그 표현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물론. 뭔가 음악이 있어야지. 메이킹 뮤직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포인트. 피아노. 포인트 피아노. 바라바라밤. 연습 그려서 바바바바바바 아니에요 이거는 엘프인 피아노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 하고 있고 한예종 영재원에 다니고 있는 이산입니다 완전히 타고났네 완전히 타고났어요 너무 잘 쳤어 중학생이에요 저? 고등학생이요 아, 오케이 쇼팽 소나타 2번 네 오케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충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소나타가 항상 힘든 게 뭐냐면은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고 재연부 발전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템포가 정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한번만 쳐볼래요 다시 한번만 오케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리듬이 그러니까 박자가 이분음표하고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이징이 돼야 돼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레이즈가 본인이 야, 그게 나아요. 프레이징 길게 가는 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이나 끝났으면 이제 도피오 모브먼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피아노라고 써져 있어요 봐봐요 피아노야 네.
제가 작게 쳐요. 작았다, 컸다, 작았다가 클리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츠 아셨던 내려 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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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커졌다가 작아졌다. 굴곡이라는 게 있어야 돼. 굴곡. 야? 네. 굴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디멘도 디멘도. 크레센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확실해야 돼요.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라랄라. 라랄라라라. 라랄라라라. 대조가 돼야지. 여기. 빨라지지 말고, 빨라지지 말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소나타가 사실 어려워요. 소나타는 쇼팽 소나타라는 게 쉬운 곡이 아니에요. 표현이 있어야 돼. 표현. 네. 근데 그거는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컸을 때 표현이 있어야지. 그냥 같은 그걸로 가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 표현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물론. 근데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음악이 있어야지. 메이킹 뮤직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클 때도 마찬가지. 클 때도 뭘 표현을 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낮았어요 지금. 좀 낮았어. 지금 뭔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빠빠빠빠빠빠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모니 들어야 돼. 라바바바바바바 이게 아니라. 느려질 필요 없어요. 템포는 있어야 돼. 아, 다 느려지지 말고. 그리고 항상 같이 쳐야 돼. 야? 베이스랑 같이. 기본적으로 쇼팽은 중요한 게 뭐 싱깅 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자. 이것도 노래예요. 그러니까 it's like 두 번째 프레이징에서는 다 써놨죠.
노래 부르는 그런 창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노래 부르는 그게 있어야 돼요. 노래 싱깅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쇼팽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은 뭐 루바토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칠 수 있어요. 막 왼손은 따따따 띠띠 고르게 가야지. It's like 쇼팽의 루바토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위에만 막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손은 자유롭게 치자 따따따 왼손은 고르게 가야 돼요. 오케이, that's good. But 이 소나타가 이제 2번이고 3번 있잖아요. 2번 같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 굉장히 뭔가가 극적으로 쳐야 돼요. 빨리 치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더 뭔가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거 쳐보세요. 다시 이제 이거 넓게 가야 돼, 넓게. 따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길게 가야 돼, 야? 이게 느껴져야 돼, 여기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음악을 메이킹을 하려면 뭔가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메이킹을 해야 돼요. 메이킹을 박자 안에서, 물론 박자 안에서 해야 돼.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 뭔가가 뭐가 있어야 돼. 뭔가 표현이 있어야 돼. 야? 굉장히 알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네네. 선생님 레슨 어땠어요? 배운 점을 잘 생각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고? 네. 1학년이에요? 네.